신비! 신비는 내 여자친구니까 금방 맞히지. 자, 내 몸의 어느 한 부위는 이 동물과 꼭 닮았어. 무슨 동물의 어디랑 닮았을까? 코지! 무슨 동물? 그제 코는 맞혔어. 주더지? 미안해, 코알라 맞지? 아니야. 진짜?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전체의 지금 동물이 웃음인데? 동물이 웃으면 니 웃음 웃었어. 정답! 신비가 눈이 예뻐. 눈이 코끼리의 코를 닮았어. 코끼리의 코를 닮았어. 아니, 신비가 코가 예쁘고 크네. 신현준의 코? 신현준의 코? 보인다 보인다. 동물이 아니잖아. 신현준의 코를 닮았다야? 사람도 동물이야 너 왜 그래? 아니 근데 코가 예쁘고 오똑하네. 부엉이의 코? 어? 부엉이가 코가 있어? 부엉이? 야, 걔도 코는 덕분이 안 나지. 콧구멍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콧구멍 위에 코 좀 있지 않을까? 걔도 약간. 잘 안 보여. 에이 코 정답은 있겠지. 야 볼이 소중하다. 숨 쉬어야지. 내 코일 거라고 생각해. 코 아니야? 정답. 낙타의 목. 어? 어? 오, 정답! 진짜? 기린의 목. 정답! 광대가 낙타의 등! 야, 낙타의 등에! 광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아니, 나, 나 야, 비슷한 등이야. 나 조용히 하고 있어. 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귀 한 번 다시 넘겨줘봐, 귀 한 번. 광대 좀 했어? 어? 침팬치의 머릿결? 침팬치의 머릿결? 혹시 낙타의 눈? 비슷하다. 낙타랑 닮았나봐. 그럼 낙타의 혀! 어, 나도 네 얼굴 전체가 낙타의 혀 닮았어. 오케이! 정답! 낙타의 눈썹! 이 눈썹? 정답! 아니, 속눈썹. 정답 낙타의 아이라인? 아, 맞았어. 맞았어, 낙타의 속눈썹! 자, 여러분 진짜 신비 속눈썹이랍니다. 오, 진짜로? 자, 우리 버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자, 간다. 아 잠시만. 어 진짜. 너무나 왜 그런 걸 네가 하냐니까. 아니 진짜 와서 봐봐. 아니 진짜 와서 봐봐. 아 그렇구나. 이게 성민이 형을 경민이로 본 거야? 속눈썹이 엄청 길어. 나도 길거든. 나도 속눈썹이 진짜 길다. 어? 봐봐라. 야, 봐봐. 그래 속눈썹 볼게. 땡겨볼게. 전체 중에 눈썹이 내가 제일 그래도. 가자. 가자. 장난치. 어, 근데 얘는 되게 긴다. 속눈썹이. 형, 다 옆에서.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여. 그러네. 근데 지금 누가 보면 미쳤다 오해할 정도로. 그래. 아, 미쳤어. 던진 건데. 정말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인데? 그래, 다음으로 가자. 우와. 썩은 것도 받아주는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비의 세계! 이름이 신비니까 퀴즈를 내고 있는 신비. 내가 퀴즈 타면 신비 세계 프로그램 모르지? 몰라? 아 모르겠다. 그게 없어졌나 하다가? 그때 손범수 아나운서였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멤버 중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멤버는? 정답 엄지의 말투. 아니야. 정답 오. 예린의 힘. 아니야. 정답 엄지의 젊음. 나 엄지 동갑이야. 같은 11살이야? 미안해 여러분. 신비야 미안하다. 정답 유주의 시크함? 아니야. 아 유주의 이상함. 비슷해. 유주의 기상철에야 댄스. 유주의 독특함. 유주의 엉뚱함. 4차원. 유주의 엉뚱함. 호동이가 맞은 것 같아. 어? 뭔 하는데? 기억 못해 이 형. 정확하게 하는 형 지나면 끝이야. 유주의 기상천외한 댄스. 맞았어. 와. 오케이. 내가 춤을 그렇게 잘 춰. 어, 그래? 그래서 그걸 담고 싶어. 신비랑 불러가지고 무대에 같이 한번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줘. 나도 궁금해. 같이 할래? 신비야 해. 아. 그냥 편한 거 한번 춰봐. 나도 알려줘. 그냥 너의 기분을 너의 걸음에 담아봐. 그 기분 어떤 기분으로 많이 건드려야 돼?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이상형 뽑을 때 있잖아. 그때 너 되게 고민했지? 그 고민을 너의 걸음걸이에 담아봐. 오. 뭔가 이렇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거 뭐 코미디언 누구 주는 거 같은데? 요새 많이 봤는데요?
핸드폰 게임 없어. 휴대폰이 없어. 휴대폰이 없어. 휴대폰이 없다고? 어. 이메일도 없고. 그 왕, 게임을 이 중에서 왕대.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어... 영철이? 와, 정답! 와. SNS 아니야. 휴대폰이 없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네. 컴퓨터 갖다 놓고 하냐? 모스부로 하냐? 상대방. 정답! 묵찌빠! 묵찌빠! 난 장훈이가 정... 잘하고. 어? 장훈이 정답! 장훈이 형 정답! 3대3 실내농구. 진상 부리기. 정답 투덜거리기. 진상 몸에 아픈 증상 얘기하기. 정색하기. 목이 아프고. 정색하기. 오늘은 에어컨 바람에 감기가 걸렸고 오늘은 관절이 안 좋고. 병 증상 얘기하기. 정색하기. 정색하기. 대기 씨가 잘하는 거라니까. 응? 잘할 것 같아 영철이야. 내가 잘하는 거 수도. 안 웃긴 얘기하기. 뭐야 안 웃기게. 몸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몸. 영철이가 잘할 것 같은 거? 몸으로 하는데 영철이 형이 잘할 것 같다는 게 뭐야? 다리 찢기? 줄넘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눈 크게 뜨기? 성대모사 하기? 나 아까 말했는데. 어? 정답! 다리 찢기! 그걸 왜 해? 맞아. 나 맞아? 다리 찢기? 아 근데 지금 잠깐만 대기실에서 다리 찢기라고 논다고? 뭐 가끔씩 그러고 놀아. 그럼 다리를 찢어서 다리를 그냥 이렇게 찢으면 돼? 일단 보여줄게. 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맞대고 서서 발을 섰어. 발 밟고 이제 알겠다. 자, 이긴 사람이 뒷발을 빼고 진 사람이 여기 채워줘야 되잖아. 어? 앞발을 이렇게 빼. 발 밟고 아 예. 이렇게 빼. 아 이거 바로 역전되는 거야? 아니, 한 방만 잘해도 되는 거래. 한 방에 역전되네. 손이 땅에 닿으면 안 돼. 맞아, 손이 땅에 닿아. 흔들려서 중심. 여자친구 여기 저 매니저랑 실장님들 애들 저 핸드폰 좀 줘야 되겠네. 세상에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순수하게 노트북 마련 받아줘라.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가위바위보 해야지. 이거를 찍고 있으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내가 사이로 들면 중심을 다시 가위 포 내가 이겼으니까 너 가야지 뒤로. 아니 내가 볼 때는 신발끈이 없어서 무너진 거 같아. 네가 뒤로 가야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니까 좀 낫다. 가위 가위 포. 저러다가 입 맞췄으면 진짜 좋겠다. 오우야. 저러다가 입 맞췄으면 진짜 좋겠다. 오우야. 안 되네. 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못 나가게. 야, 와, 영철이 형한테 저런 말을 듣다니. 나 같으면은 진짜. 야, 정신 안 차려? 어떻게 훈련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김영철이 야, 네가 오늘 함께 뭐 있다고? 어? 다리라도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관절이 아프면 다리를 찢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해봐. 빨리 가위바위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주는데 이걸 못 나가게 해보고 싶다. 야! 정말 어떻게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자, 너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이 다리로 찢어버릴 거야 내가. 가위바위보. 이 다리로 내가 찢어버릴 거야. 가위바위보. 다시 와야 된다. 들어와. 또 찢어. 다리 스트레칭 연습. 그렇지. 붙어. 신비 아니면 어떻게 되게 좋아. 이 자식아. 출동. 가. 빨리 내리 이겨야 돼. 어 이거 타격 일로 해야 돼. 경훈아 너 스트레칭 해야 돼. 어. 가위바위보. 이게 된다. 자존심 대결이다 경훈아.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이 게임에서 이겨서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앞발로 해야 돼. 어떻게? 앞발. 그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지나 선아 야, 야, 자꾸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어? 오, 이제 지주 빨리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예린아, 이건 안 된다. 오, 얘, 오, 얘 봐. 오, 야, 너 유연하네, 의외로. 경찰아, 뒤에 안에 발목적인 질러 봐봐라. 와. 이게 간다고? 응. 네가 졌어? 오, 예, 졌어. 가, 가.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좋아. 여자한테는 이길 수가 없지. 안 돼, 이거. 내가 아유, 잘해.